그리고 장성에서는 도박 중독자였고 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. 가톨릭 복지 재산과 상금 20만을 받았습니다. 아주 기쁜 일입니다. 저희들이 이사를 한 10몇 번 다녔는데요. 주택지에 있을 때는 4번 신문이 돌아가가지고 좋긴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수도원, 회의의 수도원, 수사님한테 부탁해서 거기에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아주 기쁘게 살았습니다. 기도하고 방면 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수도원을 펼린 바람에 또 다른 데 이사하게 되고, 그곳은 폐가집이었는데 아주 집도 크고 아주 참 좋았습니다. 그런데 저희들이 빵팔로 간 새에 그 집도 술 먹고 집을 불을 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집이 몽땅 파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, 그 친구 덕분에 저희들이 35년 만에 저희 집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 지금 감옥에서 들어가 있지만은 하여튼 고마운 친구입니다. 감옥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집을 지을 때 90% 빚을 내가지고 다 지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명치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밑에 CMS 있습니다. 여기 카드 있는데 5,000원만 도와주신다면은 저희 공동체가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빵좀 팔아주세요. 이거 바울딸 서울에 오는 겁니다. 안연히 파는데 이것도 제가 선물 드리고,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만든 쿠키입니다. 후추국장 쿠키. 생태마음 청정 나무였습니다. 이거 두 개, 하나 6,000원인데 두 개 만원인데 이거 하나도 선물해 드립니다. 그리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호두과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호두과자는 100% 무리밀, 100% 국산팥을 만들었습니다. 국산팥도 저희들이 직접 제조했기 때문에 아주 너무 맛있습니다. 제가 먹고 또 먹고 이래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호두과자를 드시고 나서 천안의 맹물 호두과자보다 훨씬 맛있답니다. 재료가 최고입니다, 재료가. 그래서 친환경 계란, 하여튼 뭐 건강에 좋은 건 다 들어갔습니다. 생태밥 청국장 가루까지도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24개인데 저희들은 가격을 안 올리고 만원을 판매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하나는 여기 부가당밥, 말 그대로 부가당입니다. 구운 소금과 유기농 구운 소금, 그냥 소금이 아니고 유기농 구운 소금, 알칼리물. 사실상 알칼리물로 빵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저희는 대전 승진당에서 기술 제외에서 이 빵을 완성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만원, 하나 6,000원인데 두 개의 만원입니다. 이렇게 오늘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감사하고,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오기 전에 딱 코로나 오고 나서 우리 마신분님 도움 안 했으면 저희 공동체가 쫄딱 망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이 그 통로를 계속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.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원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코러스. 이것도 영광입니다. 신사위원님과 같이 코러스. 최비수님. 네, 저랑 오늘 마진우 요셉 신부님과 신성 안드레아가 어제부터 오늘 뭐 공소까지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제가 지금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완전 저도 보냈고 신부님께서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고일 얘기도 꽃들의 개명을 여러 대 콜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합쳐야 10분만 될 테니까 뜨거운 성원과 특별히 이 책 너무 좋습니다. 이거 근데 판매가 아니고 오늘 후원 회원들에게 드리는 책이거든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후원 회원들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
예상했던 거 정말 똑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. 마주리 요셉 신부님께 큰 박수 내시고.